선배님들 오늘도 집 근처 밥 먹으러 갈 건데요. 와,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좋다. 하늘 보여드릴게요. 하늘이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런 하늘 같아. 짜잔. 날씨가 요즘 미쳤어. 근데 요즘 비가 자주 오는데 비가 그치고 이렇게 꼭 만화 같은 하늘이 엄청 자주 보이네. 너무 예쁘다. 장난 아니죠. 일본에서도 이런 하늘은 진짜 자주 못 보는데 너무 예쁘다. 네, 오늘도 멀리 가기는 좀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고 집 근처에 초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. 오늘 가는 초밥집이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저는 모르고 갔거든요. 알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구가 이 내리막구예요. 근데 내리막구에서 이 댓글 대비 평점이 1위라고 해요. 저는 모르고 다녔었는데 왠지 맛있더라.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네 이 내리막구에서 1위하는 초밥집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언제나 저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. 아, 오늘도 너무 평화로운 저희 동네입니다. 제가 이 동네를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느긋함을 여기서는 즐길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리고 공원이 너무 예쁘잖아, 보시면. 예뻐. 아, 하늘 미쳤다. 아우, 힐링돼. 좋아. 제가 지금 재택근무한 지 거의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거의 했으니까 거의 3, 4년 돼 가는 것 같은데요. 재택근무 처음에 됐을 때는 엄청 좋아했었는데, 와, 재택근무 시작하고 2년 정도 뒤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. 근데 원인 불명의 그런 몸이 안 좋은 거여서 별의별 걸다 해봤는데도 안 낫더라고요. 그래도 요즘에는 운동도 좀 주기적으로 하고, 되도록이면 집에서 일안 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인가? 좀 요즘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, 진짜. 예, 제가 업로드하는 숫자 보면은 예, 아실 거예요. 예, 예전 체력으로 조금 많이 돌아온 것 같아. 와, 진짜 전에는 회사 일도 거의 힘들어서 못하고 유튜브도 일주일 하나 뭐 이렇게 올렸었는데 진짜 심할 때는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도 많이 좀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. 역시 사람은 강압성을 해야지 집에만 너무 있으면 진짜 아닌 것 같아. 오, 이집문 열려 있는 거 처음 봤어. 대박. 저희 동네 부촌 지역, 여기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집들이 다 으리으리하고 장난 아니거든요. 집값이 장난 아닐 거야. 예, 저의 목표까지는 아닌데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서 이 호수 앞에 집 사고 싶거든요. 네,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공터 지금 1년 이상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. 굉장히 비싸게 올려놨는지 안 팔리네, 이 땅이. 근데 궁금하기는 해요. 도대체 이땅 얼마면 살수 있을까? 근데 엄청 비쌀 것 같긴 하다. 아, 근데 지금 이 도쿄의 집값이 미쳐가지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. 지금 제가 거의 7년 정도 여기 살고 있거든요, 이 동네에. 제가 올 때만 해도 2층짜리 단독주택이 이 4천만 원에 보통 분양을 했어요. 근데 요즘은 이 단독주택 그 분양하는 것이 시작가가 보통 6천만 원부터 시작이야. 6억. 한 6, 7년 사이에 그러니까 2억이 오른 거고,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5년 동안 이 도쿄의 집값들이 뭐50%더 오를 거라고 막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저야 아직 결혼도 못 해가지고 집살뭐 예정은 없는데, 혹시라도 집살 예정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. 분위기상으로 이 도쿄는 집값이 그렇게 뭐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, 이제 더 이상. 아, 좋네. 할아버지 태닝하시네. 술 한잔 하시면서 태닝 하시는 저 모습. 어우, 좋아. 미국이야, 미국. 네, 지금 바로 앞에 집인데요. 오픈했나? 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
이타다키마스. すみません、わさびスコッチいただけますか。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ごちそうさまでした。 선배님들 먹고 나왔고요. 와, 저도 간만에 갔는데 진짜 제대로 먹었다. 어떻게 저게 1600원이지? 솔직히 저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. 바로 앞에서 만들어주는 초밥집 치고 저런 퀄리티로 1600원에 나오는 데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. 네, 퀄리티도 정말 괜찮고 저희 동네에 이런 맛있는 스시집이 있어갖고 정말 행복합니다. 네, 이대로 또 가기는 아쉬우니까 저희 동네 산책 조금 하도록 할게요. 네, 보시면 바로 앞에 이 건물 있죠. 지금 다 헐라고 이렇게 지금 벽을 쳐놓은 거거든요. 지금 저희 동네가 재개발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 블록에 있는 건물들은 다 헌다고 하네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 동네 괜찮나 싶을 정도로 좀 가게도 없고 좀 어둡다고 해야 될까? 지금 공사 중이라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 동네 식당이 별로 없었는데 이 한 블록 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식당이 지금 더 없어졌어요. 근데 이걸 다 부수고 높은 건물 또 올린다고 하니까 그 건물에 좀 많이 이점이 또 되겠죠. 근데 저희 동네 다 좋은데 식당이랑 뭐 그런 술집이 거의 없어갖고 그게 조금 아쉬운 점? 얘기도 하는구나. 지금 저희 동네에 이 QR코드, 이 페이페이라는 게 일본 QR코드 사용자 1위거든요. 근데 저희 동네에 내리막군데 7월 31일까지 음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쇼핑을 하면은 20%가 돌아와요. 거의 지금 두 달 정도 지금 이벤트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두 달 동안 한다고 작년에도 그 했었던 것 같거든요. 음식 먹어도 그렇고 쇼핑해도 그렇고 20% 막 돌아와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금 말고 다들 요즘에는 페이페이로 결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보시면 내리막구 적혀 있잖아. 네, 여기도 헌책 파는 가게인데요. 보시면 여기도 참가를 하네. 이벤트. 네, 이 라면집도 보시면 20% 돌아오고 웬만한 곳은 다 참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 가게도 예전에 제가 리뷰한 적이 있는 가게인데 보시면 여기에도 20% 돌아온다고 적혀 있죠. 양복점도 이렇게 20% 돌아온다고 합니다. 산책하는 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이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같은 집이 한 군데 있거든요. 뭔가 이 포스가 있어. 그 집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총수가 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집이 포스가 있거든요. 네, 이 집도 이 집 다 지었네. 오, 원래 여기 짓고 있었는데
다 지었구나. 야, 이 집도 대박이네. 이게 지금 빌라가 아니고 이 단독주택이에요. 집한 개가 이렇게 있는데, 야, 이 집도 대박이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이 뭔가 이 포스가 있어.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이 제일 부자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답니다. 뭔가 옛날부터 부자일 것 같은 그런 집들 있잖아요. 이 집이 그래. 이문 봐. 문이 무슨 어디 고급 그런 료칸? 느낌이 나는 그런 대문이에요. 와, 이런 나무 대문 처음 봤어. 이 집이 아마 제일 부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보시면 이 집도 지금 아무도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본 적이 없어. 조만간에 또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 지금 쓰러져 가는데, 대문이.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장난 아닐 건데. 안에 집은 굉장히 허름하네요. 근데 이렇게 넓은 터가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비싼 값에 팔리겠다.